허리 두르면서 발을 앞으로 빼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 넘어뜨려요. 요 자세예요. 제가 이렇게 잡아서 순간 이것도 무게중심을 넘어뜨려요. 그래서 쑥 이렇게 가요. 작년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 생활지도 이제 고시가 제정됐는데 이 분리조치 문제가 정말 그 분리된 학생을 누가 데리고 갈 것이냐 뭐 이런 게 학교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문서만 좀 내려왔지 이거에 대한 뭐 지원 인력이나 어떤 실제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혹시 미국의 사례는 있는지. 네. 그러니까 훈련도 훈련이지만 중요한 거는 전 인력도 매우 중요하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 일단은 분리조치 하라고 내려왔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분리시킬 거냐. 자 분리 이후에는 이 아이를 누가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사실 미국에서도 보면은 똑같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죠. 근데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달려들기 때문이에요. 행정 직원까지. 교장, 교감. 그러니까 한 예로 저희 학교로 또 이제 제가 일했던 학교, 특수학교에서 예를 들면 우리는 모든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이 무전기를 들고 있어요. 행정 직원도. 무전기로 우리가 여러 가지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실에서 하고 있으면 무전기로 supervision support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 가능한 사람이 와요. 스퍼비전 서포트는 화장실 이슈야 대부분. 뭐 얘가 화장실 가고 싶대? 그러면 그 선생님 가서 화장실 가는 거예요. 뭐 문제행동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냐면 행정직원도 오고 그때 가능한 선생님이 한 명 와서 내가 갈게, 나 지금 괜찮아 하면 교장, 교감 선생님이 오든 누군가 가능한 인력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줘요. 자, 서포트 콜이 여러 가지인데 그러다가 위기 행동이 터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리스폰스 팀이라는 걸 합니다. 리스폰스 팀, 만약에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리스폰스 팀 1학년 2반 리스폰스 팀입니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아무 일 하지 않고 있고 내가 가도 괜찮은 사람들은 다 뛰어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 뛰어와. 그러면 교장 교감 선생님도 뭐 특별한 그게 없으면 다 뛰어가는 거예요. 1학년 2반으로 다 뛰어가요. 행정직원까지. 자 일단 다 뛰어오면 거기에 이제 가장 위에 있는 분들, 그게 교장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보통은 BCBA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학교 행동,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행동 전문교사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 행동 전문교사에 해당하는 그 BCBA가 보고 몇 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지를 본 다음에 다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행동 중대에서 이제 분리조치를 취하는 것도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지 딱딱해서 도움을 받아서 분리조치 취하고, 분리조치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반에 있는 아이들을 내보내죠.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지금 서포트 온 선생님들이 산책을 간다거나, 요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분리,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 실제로 많이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이게 무전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지만 리스폰스 팀은 누군가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는 콜이기 때문에 위험 행동이 터진 거기 때문에 이런 콜을 하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인력이 좀 해결되는 게 있고요. 자, 미국에서는 문제 행동 중재를 하려면은 CPI와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들어야 되는데 Non-Violent Crisis Management 뭐 이렇게도 불러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폭력적으로 중재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가장 높은 수위의 아이들을 잡는 방법을 보면 이제 거기서는 Hold라는 말을 써요. 옛날에 Restrain, 제압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Hold라 그래요. 잡는다. 이게 이거 뭔가를 고정시킨다는 뜻인데 가장 높은 수준의 홀드를 보면 아이들의 무게중심을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훅 무너뜨리면서 행동을 순간적으로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CPI가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방법으로 저는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신체적 중재만 말씀드린 거고 CPI는 신체적 중재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 CPI 훈련은 매년 받게 돼 있고 매년 받아야 돼요. 2박 3일 동안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 오픈하기 전에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고 그래서 보통 1박 2일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애들의 문제 행동이 어떤 식으로 발달되고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 행동이 발달하는 단계가 짜증화 단계, 그 다음에 방어적 자세,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이 터지고, 그 다음에 텐션 리덕션, 긴장이 완화되는 단계, 요 네 단계인데, 요 각 단계별로 선생님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짜증화 단계는 우리는 지지하는 자세, 서포티브로 한다. 그래서 아이를 공감해주고, 선생님이 널 이해해 방향으로 가고,
방어적 자세,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세를 보이면 지도하는 자세.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아이를 지도하고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야 단호하게 얘기하는 신체적 중 이제 문제 행동이 나왔을 때는 신체적인 중재를 하고 마지막에 긴장 완화 단계에서는 선생님이 우리는 보통 요 단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안 되는 부분인데 긴장 완화 단계에서는 therapy rapport라 그래서 치료적 관계 형성 시기. 그래서 선생님 이 단계의 핵심은 뭐냐면 권위가 선생님에게 있으면 확인시켜주는 단계예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죠. 그래서 외워요. 계속 외우고 얘기하고 지금 학생의 스탠스 우리가 이제 연기도 하고 지금 학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러면은 지금 방어적 자세요. 그러면 내가 스탠스는 지도하는 자세. 앉아 공부 시간이야. 뭐 이런 연습들을 실질적으로 하죠. 이거 1박 2일 동안 이런 연습들을 해요. 근데 언어적 폭력에 대한 것도 연습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정서행동장애에 해당되죠. 막 언어적 폭력 욕을 하는 친구들 거기에 대해서 다섯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욕을 했을 때 이제 애가 분출했을 때 얼로벤팅 뭐 애가 욕하는 거를 허용해줘라 뭐 이런 단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1박 2일 배우고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세 번째 날에 보통 이제 아이들의 행동이 진짜로 터지고 했을 때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신체적인 중재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쓰냐를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이제 물렸을 때, 뒤에 학생이 잡았을 때, 목을 조를 때, 머리를 잡았을 때 뭐 이런 단계별로 배우고 그다음에 앉아서, 그다음에 서서 잠 이런 그다음에 연령별로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홀드를 하는지에 대한 훈련들을 받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으면 문제행동 중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CPI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문제행동 중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시범을 한번 좀 시범. 여기가 이제 학생, 여기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로우 자세라 그래서 아이가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행동이 좀 뭐 불안해,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도일 때 우리가 손을 이렇게 위에다 얹는 거예요. 학생 위에 손을 이렇게 얹는 겁니다. 그래서 밀착을 여기까지 시키는 거예요. 자, 밀착을 이렇게 시켜서 자, 이렇게 가볍게만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블러킹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렇게 해보세요. 손 힘줘보세요. 요 정도로 따라가면서 근데 나를 때리려고 할 때는 이렇게 좀 잡아주고 요 정도 단계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허락하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가 움직일 수 있죠. 근데 때리려고 하는 거 순간적으로 잡아서 한번 움직여보시죠. 학생이 학생 움직여보세요. 자유롭게. 선생님들은 좀 움직여주면 돼야 돼요. 네네. 요 정도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때리려고 하면은 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우리가 밀착을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CPI에서는 중요한 게 몸이 밀착될수록 아이가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이 그래서 최대한 밀착시키는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동이 조금씩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미디움 상태로 바꿔요. 미디움 상태 할 때는 일단은 팔꿈치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팔꿈치가 항상 위험하죠. 아이가 여기서 팔꿈치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정했을 때 자 우리는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막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례로 가면은 자 아이가 이 상태로 있지만 그러니까 팔꿈치를 이렇게 누르는 상태에서 손이 안으로 쓱 들어오고 요 자세예요. 그래서 자 이게 항상 들어가는 게 첫 번째가 팔꿈치부터 하면서 이렇게 얹는 자세입니다. 여전히 그냥 얹는 자세예요. 그냥 얹어있는 아까 로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선생님 이제 움직여보세요. 학생이 어느 정도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고 자 이제 때리려고 이거 살짝 살짝 눌러줘도 돼요. 학생이 때리려고 하면 우리가 좀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죠. 자 2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밀착이에요. 2단계부터는 우리가 좀 밀착을 해야 됩니다. 밀착을 해서 이렇게 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잡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 손으로 주먹을 쥐면서 잡아요. 그리고 당깁니다. 반대도 똑같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킨 윙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학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하이 레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이 터졌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잡죠. 한번 일어서 보시죠. 사실은 문제 행동이 많은 친구들을 실제로 가이드에서 데리고 갈 때도 우리가 이런 자세로 데리고 가기도 해요. 아까 미디움, 그러니까 로우부터 미디움 하이 단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 행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좀 보시고 우리가 그냥 어디 데리고 간다 라고 할 때 로우 자세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로우로 이렇게 그냥 로우는 이렇게 로우로 해서 이렇게 그냥 가는 거고 거의 그냥 붙여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고 행동이 좀 터질 것 같으면 우리 미디움으로 해서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깥손을 팔꿈치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가이드에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먼저 이제 이동하고, 아이가 행동이 너무 셀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이제 하이로 가보시죠. 네, 하이로 할 때는 이렇게 잡고 주먹을 진 상태에서 딱 땡기는 겁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하고 몸을 밀착. 그러면 선생님들은 팔이 이렇게 돼요. 이 상태로 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하이 단계예요. 네. 여기 이제 하이 단계. 여기 이제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팀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제가 아까 무게중심을 넘어뜨린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제가 양쪽에 사람이 있었다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원래는 보통 이렇게 하이로 왔잖아요. 여기서 하이에서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항상 CPI는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on three, 그 다음에 우리가 팀 컨트롤. 뭐 이래요. 그럼 one, two, three 하는 동시에 팀 컨트롤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one, two, three 하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잡고, 이렇게 두르면서 잡고, 앞으로 가면서 누릅니다. 요 상태예요. 근데 요렇게 되는데, 자, 보면은, 요렇게 되면은, 선생님한테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한번 해줘 보세요. 자, 잡고, 자, 여기서 하이에서 보통 이동해요. 그러면은, 손을 잡고, 제 허리에 두르고, 허리에 두르면서 발을 앞으로 빼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 넘어뜨려요. 요 자세예요. 요 자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학생 입장에서 느낌이 어때요? 넘어질 것 같죠? 넘어질 것 같아요. 100% 애들이 무릎 꿇어요. 그리고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해보세요. 한번 무릎 꿇어보겠습니다. 딱 해서 무릎 꿇잖아요. 그럼 빼는 거예요. 빼고. 순간적으로 무게중심 흐트려갖고, 무게중심 흐트렸잖아요. 이거 보통 애들이 여기서 그냥 보통 넘어질 것 같으니까 훅 앉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잠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순간적으로 문제행동이 있었던 아이였잖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넘어질 뻔한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전환. 여기서 다시 갈 때, 이 넘어진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괜찮은데, 일어나려고 그러면 다시 가서 우리가 이제 아까 다시 이제 단계를 밟아가시 제압하는 사람들은 환경이에요. 말 안 해요. 뭐 만약에 이게 잡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하이라고 해봅시다. 딱 하이 딱 했을 때 말은 제가 해요. 우리 손 놓을 거야. 기다려. 자 우리 자 5초만 세보자. 뭐 이런 식이에요. 선생님들은 벽이야. 그 딴 데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럼 나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악감정 더 들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그래서 제 3자랑 해요. 그래서 요렇 네. 그래서 핵심은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딴 데 보고 있는 거야. 벽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만. 요게 좀 다르죠.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 아이들이 선생님 가슴 밑으로 오는 친구들은 팀 컨트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게 팀 컨트롤이었잖아요. 애기들 팀 컨트롤은 혼자 할 수 있는데 선생님으로 하면 선생님은 당연히 키가 크시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몸을 요렇게 잡아서 제가 이렇게 잡아서 순간 이것도 무게중심을 넘어뜨려요. 그래서 이렇게 쑥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게중심을 넘어뜨려서 아이를 순간 전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앉히고.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죠. 순하게 앉네요. 이것도 이제 훅 하면 이게 왜냐면은 이게 기분이 이렇게 눕는 느낌. 아까 전에는 이렇게 앞으로 넘어질 것 같은 거고 지금은 잡고 쑥 당겨버리니까 뒤로 넘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잡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요게 이제 아이들 팀 컨트롤. 그래서 CPI에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범까지 보여주시고. 네네네. 네네. 네, 오늘 저희가 더문 ABA 연구소에 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예, 학생들, 정서장애 학생들 많이 만나면서 예, 초등 PBS 반 하시면서 또 많이 치료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억나는 학생들 좀 있을까요? 이 PBS 반이 일단 만들어진 계기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사실 조기 교실부터 열었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제 목표는 사실 더문 AB 연구소의 저의 비전은 뭐냐면 사실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학교. 그래서 아이들이 직업까지 할 수 있는 학교. 미국에서도 사실 그 꿈으로 제가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그 이유도 다 이런 이유였어요. 하나의 학교를 큰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이건데. 그래서 조기교실만 오픈을 어쨌든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오는데 얘가 7살이라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곧 들어가야 되는 아이인데 유치원에서 쫓겨났대요. 어린이집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유치원을 갔더니 유치원에서 쫓겨났어요.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특수교육 대상자가 쫓겨나는 건 엄청난 문제 행동이 있지 않는 이상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전화해서 우셨고, 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가구가 안 맞아서. 애들용이다 보니까, 가구들이 다.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기교실이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안 맞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정말
거의 매일 전화하셨던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근데 마지막 그 코멘트가 우리 상담 선생님이 받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받으면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손을 놓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셔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그냥 저랑 한번 1대1로 시작하시죠. 일단 오세요. 그래서 요 1번 교실 아까 계셨던 그 방에서 빈방에서 사실 시작을 했죠. 1대1로 시작을 했고, 이 친구는 어떤 문제 행동이 있었냐면 엄마를 때린대요. 엄마를 하루 10회 이상. 얼마나 해요? 근데 하루 10회 이상. 엄마를 그냥 계속 때리는 거예요. 욕을 해요. 엄마한테. 요 친구의 문제 행동은 한 8회기 정도 만에 다 잡았어요.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CPI를 썼습니다. 어머님의 동의를 다 받았고, 어머님한테 설명드렸어요. 문제 행동이 분명히 터질 건데 이거 한 번은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대로 두면은 그냥 강화되는 거예요. 이제 이미 고착화가 됐고, 이거는 제가 안전한 방법으로 문제 행동을 잡겠습니다. 이제 어머님도 허락하셨고, 당연히 어머님 도와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한테도 그 방법을 실제로 알려드렸고, 어떻게 잡는지를. 그래서 행동을 잡았어요. 그래서 때리거나 욕하는 건 8회 기면 끝난 거예요. 8회 기면은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서 한 달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고착화된 친구. 실제로 정서행동장애 아이들을 다루다 보면 그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행동이 실질적으로 폭력이 나오는 건 홀드는 한두 번이에요. 제가 이 친구 이 CPI 제가 두 번 했어요. 딱 두 번 하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딱 두 번 만에 사실 끝났고, 그러니까 공격성 막 선생님 때릴 때 딱 두 번 잡은 것 빼고는 다 중재가 다 된 거예요. 근데 핵심은 집에서도 안 해요. 집에서.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서 잡혔고, 그 이후에 아이도 익숙해졌어요.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1학년이 들어갔고, 이제 문제가 이제 학교에서였고, 학교에도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포인트레벨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선생님도 주시기만 하세요. 우리가 대가는 여기서 할 테니.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로 왔냐면, 어머님이 행동 대가를 할 수 있죠. 학교에서는 주기만 하고 집에 오면 엄마가 정산. 그다음에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케어 정도만 합니다. 아, 예, 방금 말씀 들으니까 저희 교실도 그렇게 좀 편안하게 바뀌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미 그런데 이제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해서 선생님들 만나고 강의도 하시고 돕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앞으로 어떤 일 하실지 그리고 어떤 일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 쪽은 우리 선생님들이 경험치가 그래도 많이 있으세요. 특수교사들도 그렇고 일반 교사들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경험이 많이 쌓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서행동장애는 어느 순간부턴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정말 어쩌다 한 명씩 보였어야 될 애들, 또는 옛날에는 사실 이 아이들이 그냥 뭐 학교를 안 오거나 뭐 이런 일들인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 경험치를 누적시켜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감사하게 제가 있던 학교는 어쨌든 정서행동장애 아이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정말 조직폭력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 마약 중독자인 아이들, 무기를 들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왔는데 다 1년 이내로 중재가 돼서 다 일반 학교로 돌아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서행동장애는 저희가 그만큼 유명해졌었고, 네. 미국이라고 다 잘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 정서행동장애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서 못 와서 돌고 돌다가 또 이 아이들은 다른 주로 넘어가고 막 락버스 퍼실리티라 그래요. 이 막 다 막 감옥 같은 이런 퍼실리티에 갇히는 정서행동장애 아이들도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시설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다 잘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PBS라는 시스템을 제대로 깔았고, 그 아이들이 가르치는 경험치를 정말 누적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우리 학교가 실제로 많이 유명해졌었고, 이 아이들을 중재해서 돌려보내는데도 굉장히 일조를 했고, 근데 그거를 같이 제가 교감으로 일하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보니까 다 할 수 있거든요.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 경험치를 좀 나누고, 이 경험치를 선생님들도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울시랑 가깝게 일을 하는데, 물론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래서 그 경험치에 대한 누적을 쌓아드리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치가 쌓이면 선생님들도 그 아이들이 더 이상 크게 두렵지 않을 것이다. ABA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아이들은 교육 가능하다. 우리가 요즘에 포기하는 모습들이 가끔 보여요. 심지어 특수교사들도 못 가르칠 아이들은 없습니다. 포기할 만한 아이들은 없습니다. 다 가르칠 수 있다. 그게 제가 ABA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또는 정서행동장애도 그런 경험치를 누적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계속 앞으로도 뵙고 싶고요. 네, 우리 1선에서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 응원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요즘 많이 힘들죠. 최근에 몇 년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부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렸고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나면은 우리 미국 선생님들하고도 공유를 하면서 그 정도로 제가 한국이 심각했다는 걸 알죠. 맞는 방향으로 지금 고쳐져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바꾸고 있다. 저는 좋은 교사 운동도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면서 계속 일조를 하면서 바꿔가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라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또 저는 선생님들이 지금 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은 절대로 허튼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 힘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감사해요. 전 좋은 교사 운동 이 얘기 처음 듣고 어쩜 이런 근사한 모임이 선생님들이 PBS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저는 정말 제가 그리고 리스펙이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은 리스펙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일하는 이 환경에서 아이들이 좀 제대로 교육받고 선생님들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윤성문 소장님 이야기 들었는데요. 복잡한 마음들이 좀 듭니다. 정서행도 2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 법률이나 지원 체계나 지도 방법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모든 것을 해내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좀 착잡했고요. 그렇지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학생들은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제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많이 고생하고 있고 지원 체계 없이 애쓰고 있지만 분명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의 수고와 저희의 노력이 모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좋은 교사 운동 선생님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